여러분들이 체험할 주제는 멘토와 함께 여행하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멘토와 함께 여행을 떠난 멤버들. 와, 대박이다, 대박. 젊게 입어야 되니까, 사람 젊게 입어야 돼. 빨리 좀 먹는 거부터 준비해, 이제 빨리. 불을 줄여, 줄여, 줄여.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삶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오바! 있나요?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멘토와의 여행 첫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야,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냐? 해야죠. 아이고, 김길이. 하, 엄마. 보기 좋아요. 이렇게 혼자 오니까 마음에 걸려. 마음에 걸려? 네, 그래서 이제 패러글라이딩 타면서 내가 좀 질렀어, 소리를. 원수가 사랑해 했어? 마음을 했는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러면은 표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지 뭘. 아, 그래? 나중에 엄마도 됐다. 약속. 약속. 해줘. 이게 뭔지 알지? 사랑해. 잘자. 오우, 따뜻해, 신기하다. 내일은 그러면 스케줄을? 그건 내일 정해. 내일 정해, 그 없어, 정해. 왜 그래, 시골에 와서. 서 있어야 돼. 서울처럼. 그런가요? 그럼. 그건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이제 씻고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요. 잘 자요. 아이고. 좁지? 엄청 좁지? 내일은 또 어떤 여행이 펼쳐질까요? When I'm awfully low. 제가 원래 막 잘 일어나는 편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여행하는 시간이 짧은데 조금이라도 그냥 빨리 일어나서 더 많은 거 하고 싶으니까는 일어나 버렸어. 아침 일찍 일어난 두 사람은 일출을 보러 왔습니다. 아니, 일출 시작됐는데 보니까 저기서 뜨겠다. 막 조심히 있겠다. 물론 시작이 나온다. 그지? 네. 아, 너 지금 한 3초 사이로. 우와. 시적 같은 게 나왔다. 야, 이렇게 갑자기. 몇 분 사이로. 일출 성공. 쓱 뜨잖아요. 그리고 그 되게 아름다운 광경을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는 게 너무 낭만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게 하루 시작. 아, 내 품 안에 안 피냐? 붙어서 잤어, 딱 붙어서. 생각보다 잘, 별로 안 춥던데.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출 줄 알았더니 안 춥는데. 그렇죠? 응. 안 추웠어. 오! 해가 올라오네. 응. 이 끌처럼 너무 하는 거야. 응? 아니, 모래. 넌 모래하고 같이 끓인 거 아니야? 아니. 아, 무슨 말이야.
제가 정신없는데. 준호와 멘토는 아침부터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이게 이렇게 막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자다 편하게 눕습니다. 있잖아. 눈 딱 뜨면 그냥 어떤 상태로든지 이렇게 그날 할 거를 딱 생각하는 거야.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맞아요. 응? 바쁘다가 딱 멍하면은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모두가 아침을 맞이한 그 시각. 여기는 아직도 한밤중이네요. 우종 씨, 어서 일어나세요. 아, 너무 추워. 잘 주무셨어요? 물 좀 줘. 물이요? 아, 물, 예, 물 드릴게요. 먹는 물. 그럼요, 제가 뭐 먹는 물 드리지, 못 먹는 물 드리겠어요? 물 드릴게요. 오늘의 메뉴는 아침 메뉴는 알탕 라면입니다. 아, 진짜 좋지. 네. 아버지, 다 됐습니다. 아, 좋지. 예. 네. 알탕 라면 맛있겠죠? 아, 먹을까? 예, 네, 드세요, 드세요. 참 식성은 좋으시네요, 아버지. 어? 대단하십니다. 괜찮죠? 네? 다행히 아들이 준비한 아침이 입맛에 맞으시나 보네요. 예. 네. 다 드셨어요? 설거지 가위바위보? 이왕 그 기왕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기만. 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어, 이겼다. 내가 설거지 걸리잖아. 미안. 미안하긴 한데 항상 미안해. 네. 이제 나오시면 아, 뭔 양복을 입고 나오세요. 아니 야역장에서 양복이 웬 말이에요. 네? 추가. 이거 먹기로 그냥 바로 여기서. 어 그래. 개코부자의 아침 메뉴는 간장 해무침과 칼국수입니다. 미나리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네요. 식당에서 먹으면 이렇게 편한 거구나. 머리하고 전쟁도 안 해. 응. 그치? 맛있어, 맛있어. 모래 들어가면 너 이게. 너 왔다 갔다 넣어줘, 모래. 모래, 모래 또. 모래가 싫으세요? 아, 모래. 아무래도 저 음식물에 들어가면 모래가 저 맹장 쪽으로 들어가면 맹장염 걸릴 우려성이 있으니까 주의시키는 거죠 제가. 그 평상시에도 어디 놀러 가도 모래 그 흙 같은 게 날리면 그걸 제가 항상 더 좀 싫어합니다 제가. 맛있네. 든든하게 드셔야 돼요. 가서 좀 많이 걸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안내지에 나와 있는데 말고 다른 데를 내가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도 1경, 예. 2경, 3경, 4경, 4경까지 있었는데 예. 맨 마지막에 정한 5경을 갑니다. 내가 보여주려는 데가 빨래터야, 빨래터. 유성은 청도의 한 마을에 있는 빨래터로 준호를 안내했는데요. 정겨운 마을 풍경이네요. 소랑물이 이렇게 흐르네요. 집 앞으로 이렇게 맑은. 그리고 여기에 아저씨가 할머니를 위해서 이런 타일을 구해가지고 아 그러네 이렇게 만들어 빨래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앞에서 빨래를 하나 봐요 진짜로. 빨래 비누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쿠션을 갖다 놓고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모자 좀 빨아드릴까요? 모자가 먼지가 너무 많아. 아 주세요. 너무 더러워요 이거. 이거 너무 더러워요. 아 모자가 너무 더럽네. 안 보이는 데야. 여기는 그냥 걸어다니시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네. 할머니가 앉아서 빨래를 정말로 하고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오니까 또 있고 또 있고 하는데 집 앞으로 이렇게 도랑이 딱 흐르는 게 참 못 보던 풍경이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를 청도 5경 중에 하나로 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저 5경이라고 해서 경치가 5경인 줄 알았어요? 9경. 9경. 집에서는 빨래 안 하세요? 나 늘 새 걸 사 입는다니까. 들어오지면. 아 정말요? 뭘 정말이야. 그래서 그럼 뭐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가자. 이야 풍성하다 아주 그냥 가을이라. 야 이거 하나 뭐 먹어. 이거 막 따서 먹어도 될까요? 아니 하나 정도 안 먹어. 어떻게 보면 막 동네 건달 같고 막 따먹고 아무래도 두 사람은 한적한 마을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청도 군 관광 안내 여기 철가방 여기가 선배님 극장 아닙니까? 어, 철가방 와 철가방 극장이 탁 이 군 지도에 딱 있으니까 아. 멋지십니다. 이곳이 전유성 씨가 운영하는 극장입니다. 배달 나왔다 이거지. 아 웃음 배달 나왔다. 코너. 이야 운영이 이 대학로의 어떤 극장이 여기에 또 대학로라고 비교하면 안 돼. 야 그 뒷문 좀 열어봐라 뒷문. 어 저거 뭐야? 이 마을이 공연장의 배경이 돼. 청도의 멋진 풍경이 배경이 되는 특별한 극장이네요. 그러네요. 대학로랑 비교하니? 아유 잘 실례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뒤에가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이 배경인 연습장이구나. 대학로는 전현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엄격한 의미에서 거기는 전현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장기 공연장이지. 코미디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연장은 여기 하나야. 이게 그래서 전용 공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야 누가 비 오게 할 수 있니? 네 하겠습니다. 비를 오게? 응 한번 해봐. 오, 오, 와, 와. 여기 극장에 들어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여기다가 극장을 지시고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콜럼부스, 콜럼부스. 방금 빨래터까지만 해도 동네 건달이셨거든요. 절밥 먹고 자고 여기 오시니까 아 역시 고민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확 느껴집니다. 한편 어색함 속에 여행을 시작한 두 사람. 아, 체험 티셔츠를 이걸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 체험 티셔츠 인간의 조건에 어찌 보면 가장 큰 레어 아이템입니다. 다른 방송에는 티셔츠를 주지 않습니다. 출발하시죠. 예. 야, 아, 너무 귀엽다. 저 귀여워. 좋은 것도 궁금해.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근처에 있는 갈대밭인데요.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 하나로 꼽히는 명소입니다. 갈대 소리가 아주 네, 싹 갈대를 오늘 네. 어떤 노래가 생각나? 갈대의 순정. 선생님 떠오르는 노래 오늘 있으십니까? 같은 세대가 아닌데도 같은 노래. 아 맞습니다. 그리웠던 날들 서로의 공통점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편해지는 두 사람. 멋진 갈대밭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선생님 버킷리스트 중에 영화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제작도 영화 있고 어. 축구팀 감독을 하면 해보는 것도 해외 여행도 이제 네. 특별한데 가서 그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곳에 가서 거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 아 6개월에 네. 영화 제작. 장기간의 특별한 해외여행 그리고 축구팀 감독 이거를 여기서 제가 좀 예 이거 영화 촬영지로 되게 유명해요 여기가 아, 예 이거 드라마 이거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저씨 저 위에 가면 어떨까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이 드라마는 네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아닌가 정말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아, 제방도 하고 이게 명대사가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인가? 아, 이게 좋아하는 여자가 밥을 하도 안 먹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 이게 넓구나 뭐가 좀 여기서는 예. 괜히 무슨 활극 칼싸움 요런데 저런 안에 딱 해가지고 그림이 진짜 오 그림 좋은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선생님의 버킷리스트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저긴데 제가 여기 네. 여배우 섭외 오겠습니다 여배우 일로 빨리 일 안 할 거야? CG 넣어드릴게요. 뭘 CG를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빨라. 아 일로 와요 민여 작가.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민여 작가 일로 와요. 하여튼 제가 영화 제작의 그 꿈을 작게 넘어 이뤄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연출하신 대로 저희가 연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밥을 이제 계속 뭐 왜 안 먹냐 이렇게 이제 네, 안 먹냐.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왜 너 안 먹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네. 그때는 돌아서 있어. 돌아서요. 스탠바이. 액션. 민정이 이렇게 밥을 안 먹네. 컷. 여배우. 심각하다니 웃고 안 돼. 지금 너무 저 회사님이랑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 지금 처음 찍는 거랑 무시하는 거야? 액션. 민정아 밥 먹을래? 나랑 결혼할래?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아, 오케이입니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제작비가 모자라서 빨리 끊고 아, 와 제목이 인간의 식사입니다 최백호 감독이 찍은 단편 영화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민정아 너 찾아서 내가 얼마나 헤맸는지 알아 너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니 밥 왜 안 먹니 맛이 없니 뭐 야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왜 밥을 안 먹어 나랑 밥 먹자고 안 먹어 되지 민정아 밥 먹자고 에이 모르겠다 나 갈대나 뜯어먹어야겠다
영화를 하나 하고 싶다는 건 뭐 남들이 들으면 에이 좀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 괜히 하는 소리겠지 하지만 저는 사실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저하고 진혁이가 어떤 면에서는 김진혜 씨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굉장히 힘들다가 이제 조금 조금 친해지니까 제가 마음도 좀 열렸던 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꺼낼 수 있을 거. 예. 아버지 두 번째 버킷리스트 울진 소나무 숲으로 갑니다. 금강송 숲. 여기 언제부터 아셨어요? 아주 예전부터 울진의 금강송이 유명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지. 근데 한 번도 와보질 못했습니다. 접해보지 못하고. 금강송 소나무가 일반 제목이 아니야. 뭐 무슨 뭐 궁궐을 진다든가. 뭐 이를테면 뭐 남대문 뭐 화재 사고 났었잖아. 네. 그런데 막 원목을 갖다가 그런 데 이제 세우는 거지. 그 정도에만 쓰이는 귀한. 귀한 거지. 금강송 귀한 거. 아, 김치가 너무 좋다. 기린은 평소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셨던 금강 소나무 숲을 찾았는데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휴. 아직 아버지 앞을 보지 마세요. 바로 이곳이 아버지가 끝으로 오고 싶었던 두 번째 버킷리스트. 선글라스 보여주세요. 첫 만남. 100년 이상 된 소나무 8만여 그루가 자리하고 있는 이 숲은 금강 소나무의 최대 군락지입니다. 대단하네, 대단해. 잘 보존돼 있네. 예? 그 얘기 듣던 대로. 그 내가 사실 이걸 어디서 적어 왔는데 한번 신의를 읊어줘도 되는데 읊어줘 볼까? 네, 읊어주세요. 읽어줘 볼까? 이제 윤선도 이거, 아버지 어제 저녁에 새벽인가 뭐 끄적끄적 자꾸 옆에서 소리 들리던데. 네. 그걸 내가 잠깐 좀 네, 시를 한번 읽어줘. 아버지 멋진 목소리로 아니 멋진 거보다 큰 소리로 읊어주세요. 여기 어차피 윤선도의 오우가 내 버치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아하 부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그러니까 수석 송죽 달 다섯 친구만 있으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서 했는데 아, 내가 이걸 어제 잠깐 좀 인터넷을 좀 찍었다. 오우가, 오우가. 아, 멋지죠. 아, 아버지. 우리 멘토는 이렇게 시도 좋아하는 멋있는 남자입니다. 사랑해요, 소나무님. 미인송이래, 미인송. 그러니까 이게 미스 코리아 소나무인 거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소나무. 아빠 바람 핀대. 아빠 바람 핀대.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아, 이런 거 보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 악동이셨을 것 같아요. 저기. 오! 오! 아이고. 아이고. 빠졌어. 아이고, 아버지.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아버지. 아니 기회님으로 이런 걸 따지고 정말 친구처럼 다정한 부자네요. 희리야, 네. 내가 업어주고 싶은데. 저 업어주신다고요? 네. 왜냐면은 내가 너 어렸을 적에 계속 아버지 직장 생활로 지방에 가 있었어. 네. 평일에는 거의 뭐. 네. 그러니까 너 어린 시절, 아기 시절에. 업어준 기억이 없어. 네가 올해 서른 살이지? 예. 30발짝만 업어줄게. 네? 한 발짝부터 1년으로 따지고. 응. 못다 업어줬던 거를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업어줄게. 자, 기리야. 기리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저 뛰어. 어. 어차. 어차. 1년, 2년, 3년. 15달 잡았습니다. 아.
길이를 사실 어려서 내가 업어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이 가슴에 등에 와닿는 그 아주 따뜻함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아마 혈육의 정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걸 일단 놀랬고 솔직히 좀 약간 부끄러웠는데 그 자리에서 부끄러웠는데 좀 마음속으로 되게 감동적이었다. 아버지 언제든 힘에 부치실 때 제 등을 또 기대십시오. 내 등이 그리울 때 나 부를게. 아이고. 든든한 아들 등에 품게. 아유 내 마음도 든든해진다. 소야도 가요? 네. 섬에서 하룻밤을 보는 개코 부자는 또 다른 섬으로 이동합니다. 저 제가 이제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저 여러 번 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또 시간을 못 냈는데 오늘 지가 저 뭐 그림독을 좀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려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이제. 어떤 걸 그릴 겁니까? 아버지 얼굴을. 근데 그냥 계속 앉아 계시면 힘드시니까. 그냥 제가 누군가 자면 되지 뭐. 누군가 자면 되지 뭐. 개코는 아버지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아, 나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윤곽부터 조심스럽게 잡아가는데요. 가만히 있으실 수 있겠어? 그 가만히 있지. 힘드실 텐데. 안 눈가 안 맞죠. 가만 안 보이잖아. 눈가 안 보이겠지. 응? 아니 누구 이렇게 감은 게 보여? 보이지. 누구 감은 게 보이냐고. 안 되겠는데 그럼 바꿔서 앉아야 되겠는데. 아니 개코 씨 꽤 진지한 모습이네요. 왜 웃어? 아니 왜 웃어 전부 다. 다 들려. 어? 주무세요. 너 가려. 딴 사람 그리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글쎄. 그림까지 잘 그리는 개코 씨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좋은 돈이 있겠어 이렇게 보면 결국 못 참으시고 나 일어나셨다. 아니 저 돌이 좋은 돌이 있을 것 같아. 코끼리상 사자상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비싸요 돌이. 몇 개 주워 갖고 가야겠다. 좋은 거 있으면. 이건 혈이 통하는 것 같아. 빨간 색깔이 있어서. 아 좀 더 잘 그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아버지가 좀 계셨으면 좋겠네. 못 참으셔서 계속 주무시더라고. 지겨우시니까 지금 돌기술 다니시네.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됐다. 어, 모자 쓴 걸 그렸냐? 어떻게? 그래. 말씀을 좀 하세요. 됐어, 좀 잘 그렸어 그래. 잘 그렸다고 그래. 개코가 처음으로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 정말 멋지네요. 흡족합니다 그냥. 다음에 모자 벗는 그림 하나 그려준다고 했으니까 또 기다려봐야죠. 어머 아쉬워 죽겠어요. 갖고 가서 더 집에 가서 더 그려서 다시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막 저 미술학원도 보내드리고 재능을 발견하게끔 이렇게 계속 도와주셨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저희가 아버지를 안 그려드렸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면서도 아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됐고 저희 가족들 많이 좀 그려주고 싶네요. 한편 도심 속 여행을 즐기고 있는 태호 부자는 한강을 찾았습니다. 사와 내가 사진 좀 찍어줄게. 어 맞아.
꼭 딸 데리고 여행 가는 것 같아요. 딸 데리고. 왜? 어리고 좋지. 젊은 거 좋아하면서. 젊게 꾸민 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태호. 이번엔 파주로 향합니다. 와, 내가 시골에서 올라올 때 저기를 한번 올라가고 싶었어요. 태호 부자는 스릴 넘치는 레포츠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내려가. 아버지 앉으세요. 네. 편안하게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먼저 출발해 볼까요? 사랑한다, 태호야. 사랑한다, 태호야. 좋다. 태호야, 여기 경치도 봐. 사랑한다, 아들 덕분에. 야. 아니, 저 부도 안 나갔는데, 태원이가 올라가 모르겠네. 저 이거 꿀 같아. 나왔어요. 네? 나 이거. 나 이거. 실로 그 강 부분에 갔을 때 아 지금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그 아들 그 때문에 이런 좋은 그 짜릿한 기분을 맛본다는 어떤 그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태호야 아들아 소리를 질렀죠. 태호도 이제 아버지 하면서 오니까. 군 생활을 5년이나 하셨잖아요. 진해 있는 거는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지. 한 3년이셨나. 우종은 아버지가 복무했던 해군사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진짜 여기가 해군사관학교예요? 어, 맞지, 여기가. 아, 진짜 멋지네요, 여기. 내가 여기서 근무를 했다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네. 네. 옛날에는 이렇게 3층 건물이었나? 낮았어요? 낮았는데 내가 2층에 내 방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내가 제일 바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거기다가 아빠는 네. 원래 땀은 무지 흘리거든. 예, 알죠. 아, 그러니까 네. 막 여름 되면 타월 옆에 놓고 책상에 놓고 그냥 뻘뻘 흘리면서 네. 근무한 내 기억이 있어. 내가 전체 그러니까 SS 2대 회장을 했으니까 해군사관학교 진흥재단 이사, 정식 이사 4년 했어요. 예. 하나 딱 자랑을 좀 하고 그러세요. 아, 자랑을 좀 즐겨하세요. 그만. 옛 생각에 기분 좋으셨나 봐요. 지금 그럼 연병장에서 아버지도 이거 뭐 여러 가지 추억이 있으신 거예요? 행사하면 나는 부관은 항상 정복이고 정식 정복. 예. 그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멋있었다. 조금. 그거 혹시 그 옷. 한번 입어보실 수 있을까요? 야. 45년 만에 한번 입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네. 45년 전 해군으로 복무했던 우종의 아버지. 오랜만에 추억을 떠올려보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제복을 입은 모습이 참 늠름해 보이네요. 아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 아, 아니 너도 뭐 너도 해. 아 저는 좀 어색해요. 좀 어색하고 저는 계속 군생활 하셔도 될 뻔했어요. 예? 네? 아 그렇지. 거의 느낌은 그래요. 어떠세요? 느낌 여기 옷 아, 제복 딱 입으신. 그러니까. 예. 그래도 뭐 몸도 총각대 몸하고 예.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 보니까 배에 힘 많이 주셨네. 힘 많이 줬지.
여기가 졸업식 하는 데. 와, 멋있다. 아, 여기가 옛날하고 많이 변했다. 망감이 교차하는구나. 그래요? 45년 거의 됐죠. 그 정도 되지. 네. 그러니까. 아무튼 아버지 여기 정말 오시고 싶은데 오셔서 좋죠? 아, 너무 좋아. 네. 가슴이 확 트이네, 바다보고, 그죠? 참 젊었을 시절인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쫙 그려지고 또 그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우종은 아버지의 추억을 함께 되돌아보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 촬영을 끝낸 두 사람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이야, 저기까지 까마득하게 나야 돼. 이번엔 숙소 근처 갯벌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게 아예 안 되네.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끝냈는데요. 뭘 많이 잡으셨어요? 그냥 살짝 호미로 파면은 많이 나와요. 아, 저 막 나와요, 그냥? 예. 이거 몇 시간 기회예요? 한 1시간이요? 우와, 1시간? 우와. 호호. 뻘에서 뭐 이렇게 잡아보지는 않으셨죠? 예. 저도 처음 해봐요. 와, 넓다 진짜. 준현이 먼저 조개 캐기를 시도해 봅니다. 아이고, 하나나. 오, 어, 나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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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었어, 깨물었어. 살아있네. 준현은 출발이 순조로운데요. 최백호 씨는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아, 나오네. 아, 어이. 어이. 이거보다 그게 나은데. 호미가. 호미가 샷보다 이게 나은 것 같지. 이게. 아. 이게 깊게 안 파고. 네. 슬슬하면 이게 크락하고 걸리네요. 오! 그러네! 오! 오유! 오! 이야, 막 나온. 5분도 안 돼서 잡았어. 아이고, 오늘 몸살로 갈 것 같아. 어느새 조개 캐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오유, 우와, 근데 딱 내 체질을 맞아요. 이 일이. 난 진짜 힘들어 하실까 봐. 너무 좀 내심 힘들까 봐. 나 딱 이 체질을. 아, 이야. 몸살 나겠다. 여기 근처에 조개구이집 하나 내실래요? 저기 뚱뚱이가 홀쭉이 해가지고 이렇게 캐는 것보다 이렇게 캐는 것도 많이 나오던데 옆으로. 여기 걸려요. 여기도 잘 배우세요. 저 전국에서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이제 뭐 몸살 나겠다. 먹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림잡아도 100여 개야 지금. 대단하시네. 여기서부터 조까지 선생님이 다 저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후배 가수는 뭐 좋아하는 가수 요즘에? 아이유는 저도 정말 좋아해요. 알리 좋아해요. 알리랑, 아, 그, 내가 콘서트를 했는데, 내 네. 콘서트를, 아이유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어. 관중석에 알리가 앉아있어요. 아, 진짜. 내 나이에 최고의 영광이에요.
또 한 번 운이 좋으셨네. 아. 어.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 중노동을 마치고. 그런데 준현은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깜짝 게스트.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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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야. 준현 보라버니에요? 보라버니 웬일이에요? 잘 지냈어요? 어, 나 잘 있지. 뭐해? 그냥 있어? 아, 저 지금 이제 스케줄 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 네. 아니 내가 네. 최백호 선생님이랑 지금 여행 중이야. 우와, 우리 아버지랑? 아버지셔? 네, 저 아버지로 불러요. 야, 네.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후배 가수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 네. 그랬더니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아이유라고 그러시더라고. 노래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저 그 노래 안 들어요. 아니,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아버지는 저 가는 거 모르세요? 아, 모르지지.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서프라이즈지. 그러면 호로로 갈게요. 오케이, 호로로. 어. 네. 아, 고마워. 되게 친한가 보네, 알리랑. 선생님이랑. 됐어. 지리와 아버지가 함께할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오, 이거 여기 안에서 타고 어디 쭉 가는 거구나. 레일바이크를 타러 왔습니다. 어, 가네? 이거 붙잡고. 간다, 간다. 신난다. 야, 이게 재밌다. 재밌는데요? 이게 훨씬 재밌어. 아, 이게 와, 좋네.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오, 멋져, 멋져, 멋져. 아, 와, 야. 좋다. 아이, 좋다. 아. 야, 이게 누가 머리 썼나 잘했네. 야, 야, 파도가 엄청난다. 야. 야, 신난다. 정말 좋은데요? 응. 대박이다, 대박. 저거, 네. 패러글라이딩만큼 재밌다. 패러글라이딩만큼 재밌다. 패러글라이딩만큼 재밌으세요? 오. 배달 안에 배달해요. 굿! 굿! 아, 파도요. 동해 바다로. 이대로 영원토록 김은숙만을 사랑해.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이에요. 완전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이 뭐 소리도 지르고 참 나이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막 참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정말 이거 정말 선택 잘했네. 어제 이상해. 그 아주 감동이고. 난 너무 호사웠어. 아, 너무 좋아. 진심으로 좋아. 진심으로 정말 아니, 정말 좋아. 이렇게 그 서울 갈 수 없나? 네? 서울 갈 수 있냐? 가면 좋겠네,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봐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순간 옆에 보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조금 노안 초등학생이 제 옆에 앉아서. 진짜 막 까르르까르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아, 아버지도 나 같은 시절이 있었고 되게 어린 시절이 있으셨구나. 아버지란 존재가 좀 더 친근감도 생기고 되게 커진 것 같았어요. 여기다 글을 하나 새기고 싶은데. 아, 글 새겨야지. 너무하네, 바다. 오! 사랑해요.
함께한 기리와 아버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한편 우종은 아버지의 40년 전 단골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왔다. 진짜 여기 군항제 하면 뭐 들썩들썩해. 아까 너같이 수병들 전국에서 여자들이 오잖아 벚꽃 구경하러. 어? 그때 이제 되게 해보려고. 성공하셨어요. 뭐가? 여자친구 사귀셨냐? 나는 안 했어. 아니 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아버지만 항상 그런 거에 빠졌어요? 많은 여자들을 알았겠지 나도. 근데 기억이 없어. 그냥 소소. 그럼 아버지는 엄마를 처음에 만난 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럼. 그 연애 얼마나 하신 거죠? 한 5개월 뭐 그 정도. 5개월 연애하고 바로 결혼하셨어요? 그럼. 우와. 5월 16일 결혼하시고 신혼여행을 그때 거제도 가셨죠? 그 거제도 해금강. 해금강. 그래서 제가 거기가 궁금해서 1975년 5월의 기억을 찾아서. 그렇지. 거제도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40년 만에. 그렇지. 오랜만에 맛보는 단골 식당의 맛은 어떠세요? 그 맛. 황주 원 맛이 나. 예전 맛이 나요?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팔짱 끼고 그러세요. 아니. 어색하게. 예? 네? 아, 왜 그러세요? 이뻐. 네? 이뻐. 남자들은 아들하고는 좀 그래요. 근데 또 특히 장남하고는 좀 그래. 아, 옛날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도 좋았을 거예요. 내가. 아, 여기에요? 어, 여기. 맞아. 어. 야. 야, 그래도 있네. 네.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저 사이로 배가 들어간 것 같아. 구멍으로 들어가더라고. 저 사이로 배가 들어간다고요? 물살 이렇게 센데도? 야, 내가 해군 장교인데 뭐 겁날 게 있냐. 그러고 갔지. 부모님의 신혼여행지인 해금강으로 내려가 봅니다. 아, 여기까지요. 어? 아니 저희 사육비가 힘들어요. 네, 아, 이거는 6번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천혜에서 거제도 해금강에 나와 있는 조우종 기자입니다. 아, 이런 말 하면 끄떡 없으시다고요? 아, 네네. 괜찮아. 예, 예전에 신혼여행을 이곳으로 오신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예.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쯤에서 사진 하나 찍으신 것 같은데. 아, 찍었을 거야. 어머니와의 추억의 장소인 바로 그곳에 서보는데요. 제가 만약에 두 분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신혼부부 잘 어울리시는데요. 한 장 찍어드릴게요. 예, 자. 하나, 둘, 셋.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함께 되돌아보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아버지하고 보낸 시간은 아마도 아버지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고 해도 우리 둘이서만 나눌 수 있는 어떤 비밀 같은 거, 엄마는 모르는, 동생은 모르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비밀, 우리만의 비밀이 생긴 거. 전체적으로 아버지하고 그전보다 한 100배 정도 가까워진 느낌? 아버지와 여행을 함께하며 멤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근엄할 것 같고 이제 무게만 잡으실 것 같고 했는데 그런 아빠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오오! 이렇게 거기 꼬마 친구들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했는데 아빠와의 여행인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내가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무뚝뚝해 보이니까 아들들 쪽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태호야! 사랑한다, 태호야! 태호야! 부모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그런 여건이 못돼서 옛날에는 좀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힘들었고 태호를 호응을 못 시켜줬어요. 근데 어떤 문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 왔지? 하지 마, 하지 마! 그래도 개그 쪽으로 나와가지고
잘 풀리고 있으니까 아빠로서는 좀 보람을 느끼고 참 자랑스럽은 아들이죠.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아 저분은 그냥 뭔가 어렵고 또 불편하고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다가가기 힘들었었는데 똑같은 남자다 그 똑같은 인간이고 사람으로 보게 돼.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태호와 아버지는 파주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너무 좋다. 어때? 너무 좋아. 태호가 아버지를 위해 빌려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숙소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자는 게? 그럼. 저랑 타야지 하고 화장실 있네. 너무 화려한 것 같아. 아이 뭘 급해 이렇게. 길게 먹어? 밥 되게 먹어? 적당히 먹지 뭘 질게 먹어. 아따, 까다롭네. 응? 요리라면 자신 있는 태호. 오늘은 더 열심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메뉴로 저녁 만찬을 준비합니다. 역시 요리왕은 다르네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조금 싱겁다. 누구? 누구세요? 아버지를 위해 태호가 초대한 깜짝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 서율이네요. 여보. 아빠. 어. 울었어? 들어. 안 울었어. 아이고. 아버님. 어. 아이고. 어디 들어와. 얼른 추워. 애기 성감이다. 이렇게 올라오래. 그래? 할아버지 보고 신기해서 지금 좀 졸려가지고 그랬죠. 차에서 계속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직 낯선가 보네요. 아이고, 할아버지한테 똑같이 아빠랑 아닌가 봐. 어,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똑같아서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헷갈릴 텐데. 할아버지가 무서워? 할아버지 바지 때문에 놀랐나? 아, 할아버지 바지 때문에 놀랐나? 아, 너를 알아버렸네. 아빠, 나 아빠. 아빠, 나 아빠야. 네 아빠야, 내 아빠야. 서율아, 서율이 아빠를 찾아라야. 동땅땅 동땅땅 동땅땅. 여기야, 여기. 누굴까? 여기야. 일로 와.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아, 간지마. 아빠. 아, 간지마. 아우, 누나의 빼라. 여보, 여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무, 쌍. 이거 여보가 좋아하는 거 오징어 무침. 아유 날 좋아하는 이거. 좋아하는 여보가 좋아하는 거. 아니 아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빠. 쓰라. 너 마음. 어 오늘 진짜 바뀐다. 여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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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버지 드셔. 아니 아니 먹는 거 좀 보고. 이거 먹어봐. 우리 예언이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 웬일이야. 찍어서 거기다. 어때? 상큼하고 맛있지? 그 맛을 먹는 거라니까.
여보. 체인지, 오케이? 너무너무 맛있지? 어머나. 누가 한 거지? 어머나. 경례? 그렇지, 경례! 충성! 그렇지, 그렇지, 핸섬. 그렇지, 잘한다. 소율아, 이제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볼까? 아빠가 이거 한번 줘봐. 아빠가 이거 한번 줘봐. 그래, 그래. 소율아. 아. 예쁘다고 해줘야 돼. 예쁘다 해. 아. 예쁘다고 해줘야 돼. 예쁘다 해. 약 올리지 말고, 아빠. 할아버지 좋아? 이제. 할아버지. 그렇지. 자, 아빠, 봐봐. 좀 애플 된 것 같아요. 자주 못 보죠. 서울에 있으면 자주 보는데 잘 못 보죠. 일부러 소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사진만 보다가 시골에 계신다는 핑계로, 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아빠가 누릴 수 있는 걸 좀.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리 와, 이렇게 좀 해봐. 어색하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줄게, 봐봐. 응. 정서율, 아빠, 오빠. 쭉쭉쭉, 쭉쭉쭉, 야야, 야야, 뚜뚜뚜뚜뚜뚜, 야야야. 이봐,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하잖아. 와. 아니. 아니, 내가 알려줬잖아. 야야야 이렇게 하라고. 나는 개그맨이고. 개그맨이니까. 또? 응? 얼굴. 웬일로야? 어이야. 그치. 그래. 박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네 얼굴. 춤추고 노래하는. 그래. 일로 와, 할아버지랑 우리 사진 찍고 갈까? 정서율? 오예! 자, 하나, 둘, 셋! 할아버지와 손녀가 만난 특별한 날을 기념해 봅니다. 그래, 좋다. 그래. 와서 소율이 얼굴 봐도. 자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제가 이거 애를 이뻐하지 못해서. 대대장님 가시네. 깜짝 대장님. 깜짝 수요를 보여줬구만, 네가. 됐지? 어때? 서율이 봤어. 좋다. 아, 그래 못 보고 갔었던데. 많이 컸지? 아니, 큰 것보다도 야물야져서 젖살이 좀 많이 빠진 거. 됐지? 같은 시각, 준호는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너 오늘 정말로 잘 데가 없네? 잘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재워주시기로. 저 잘 때 없습니다. 준호는 오늘.
오늘 밤 멘토인 전유성 씨 댁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 집이 사실 현재는 공사 중이야. 한동안 잠자리 걸었어. 오, 책이. 일로 와. 응? 일로 와. 집 앞에 있어요? 응. 여기 공사 중이야, 여기. 여기 저 수영장. 수영장이요? 응, 저기서 수영을. 누가 수영을 해? 너, 우리. 거기다 이제 여기 테이블 여기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일식집에 가면 발 넣고 아, 앉아서 예, 예. 아, 공사 중이야 지금. 이야 이런 거 되게 이쁘다. 어? 이거 내가 뉴욕에서 가지고 온 환풍기. 환풍기요? 어. 이거 어디서 떼오신 거예요? 사왔지. 아 사오신 거예요? 환풍기. 응? 왜 빨래 파는 거예요? 이거 다 아이디어 내셨을 거예요 아마. 참. 선생님 저 독립투사인 줄 알았습니다. 독립투사 어떤 느낌. 뜰보하는 표정이야. 원래 내 표정이 저렇잖아. 아이, 뭘 뜰보해. 이걸 나 갖고 싶었어. 그건 또 뭐예요? 고기 써는 거 아닌가? 고기 써는 거. 고기는 한 번도 썰어 본 적이 없어. 양파만 썰어. 양파만. 와, 근데 인테리어를 선배님이 다 구상하시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전유성 씨만큼이나 특이하고 재밌는 집이네요. 지금 극장 만드셨고 이제 박물관 만드시잖아요. 그럼 청도 전체를 지금 코미디 쪽의 어떤 메카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럼. 이왕이면 내가 있는 동안에 가장 이상적인 코미디의 형태가 시골의 형태가 이 동네 사람이 출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동네 사람이 출연을 해요? 스페인에 우리가 투어를 보러 가잖아. 네. 그걸 스페인 사람이 하는 걸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망생들도 있고 또 전문가도 있고 또 청도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코미디를 하는 거 딴 데서 와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코미디 박물관 하면 사람들이 뭘 보고 아 거기서 코미디에 대한 역사를 배우지 오겠어? 거기 하면 내가 좀 웃을 수 있지 않나 하고 오는 거지. 코믹한 박물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코믹한 박물관. 그게 코미디 박물관이야. 둘 다 식사. 멘토와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 아, 뭐. 각기 다른 개성만큼 메뉴도 참 다양합니다. 아, 싱싱해. 네. 아빠 인생 최고의 라면을 끓여드리겠어. 머리 나오고 머리. 아빠 머리에 집착. 또 집착하시네. 이야, 아, 꽃게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아직 9시까지 안 됐잖아. 8시. 들어오세요 아버지. 왜? 편해서. 어 편해. 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엄마랑 통화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녁 드셨어? 저녁 네. 먹었냐고. 저녁. 심심하긴 하다. 아빠 없으니까 심심해? 아빠가 엄마랑 여행 다니고 싶대요. 아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좀 안 했구만. 아, 이번 여행에서 제일 크게 건진 거다.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하고 싶은 말 꼬이서 하도 아빠한테 듣는 얘기만 많아갖고 말인데 듣기만 하면 되나. 아버님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빨리 난 건강이나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뭐. 건강이나 빨리 좋아져. 사랑한다는 소리 좀 해보지 그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근데 사실 나도 안 했어 한 번도. 그럼 같이 해봐요 지금 기회. 안 싫어? 왜? 잘 모시고 있다가 재밌게 놀다 와. 잠깐만 아버지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하신대 이제. 진짜? 어. 아 오글거리는데?
사랑합니다. 뭐라고? 다시 한 번. 안 들리셨대. 응. 다시. 사랑합니다. 나도. 와, 엄마 확실히 밀당이 있네. 엄마는 엄마 입으로 사랑한다고 안 하시네. 글쎄 말이야. 미투라고 하시네, 미투라고. 더 잘해야지 내 입에서 들릴 줄 알아. 와, 역시. 뼈 잡으시네. 사랑해요. 우리 아들 사랑해. 이거 봐, 아들한테는 해주잖아. 아빠한테는 안 해줘?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게. 해봐, 한 번. 아이고, 마무리가 아주 좋네. 땡큐야. 땡큐라고. 힘들어. 내일도 잘 들어와. 알았어요, 엄마. 네. 마무리는 뭐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아니 진짜 좀 내일 할 얘기는 좀 미리 하려고 하는데 스태프님들이 이렇게 좀 수고를 해주셔서 그냥 고맙고요. 그 여러분들도 좀 뭐 저 아니 내일, 아버지가 진행을 아니 내일 할 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한시적 깃들길 가정의 바랍니다. 아유 왜 웃어요? 미리 해도 되잖아요. 이번엔 가을 별미로 잘 차려진 저녁 밥상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한가득이네요. 바베큐 되게 오랜만에. 네, 굉장히 오랜만에. 굉장한데요. 아, 네. 즐거운 여행 마지막 밤입니다. 사람을 새로 만난다는 게 이게 저는 항상 피해왔는데 그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 특히 인간관계에서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우리의 또 영원한 행운을 위해서. 행운을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그 시간 두 사람을 찾아온 깜짝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알리 씨 반가워요.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뵌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통만 드리고 해가지고 뭐랄까. 그래서 둘이 이만큼 차려놓고 먹으면 약간 허전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할 손님을 제가 한 분.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손님이 한 분. 좀 깜짝 손님을 한번 모셔봤어요. 네, 약간 허전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나 숨어. 자, 깜짝! 게스트를 저희 여행 이 마지막 밤을 위해서 빈틈이 없습니다, 형님. 우리 알리 씨를 우리 알리 씨를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야, 얘가 아까 문자를 보내더라고. 네. 야. 아버지 여기 계시는 거 알고. 네. 한번 보내왔어요. 우리 딸이에요. 네, 예. 들었습니다. 아까 또 통화하다가. 근데 오빠한테 전화 받았을 때는 아버지가 아이유 얘기하셨다고. 좋아하는 가수 요즘에. 아이유. 아이유는 저도 정말 아이유라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삐졌다 그랬어요. 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 다 얘기했습니다. 아, 그럼요. 과연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은 어떨까요? 식사를 준비하세요. 아버지.
혹시 우리 결혼할래요? 영원히 같이 갈게. 아, 아무 상관없어. 이게 100년 됐다고요? 옛날 모습 나오네. 멋있어. 이거 진짜 이거야.